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두운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공유했습니다. 나호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문학 페스티벌 주제는 아시아의 아침.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오상순 시인이 아시아의 밤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순환과 상처를 극복하고 아침이 밝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문학 거장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쩌면 각국도 모두가 다 5.18을 하나씩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문학의 꽃이 피어났고 그 정신의 열매가 이제 맺어졌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피어난 그 아시아적 순환과 상처들이 만들어낸 정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자. 행사는 특별 대담과 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꼴리나스는 문학은 곧뿌리이자 과거의 샘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l romanticismo esencial europeo o las vanguardias literarias y artísticas que fueron un medio poderoso para neutralizar el mundo de tensiones y de guerras que llegaron con el siglo XX. 전쟁과 분단, 독재 속에서도 피어난 문학들. 올해로 첫 회째를 맞는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은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